정치책은 배워보기. 지난주 방송에 제가 뭘 했나요? 사업계획서 잘 쓰는 방법 해가지고 쭉 정리했죠. 그죠?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 했죠? 초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간단히 쭉 썼는데, 사업계획서 쓰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예산 편성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할 건데 돈이 얼마만큼 들어가니 얼마 달라, 이게 이제 사업계획서인데, 우리 당당님 웃는 이유 아시겠죠? 교재. 물론 교재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BJ코타님도 교육 들으시면 알겠지만, 제일 머리 아픈 게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뭐 이런 구분이에요. 인건비는 뭐 아시죠? 사람한테 들어간 돈,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고, 그거는 일한 만큼 받아가면 되는 거고, 책정하면 되는 거고, 직접적인 거는 직접비는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제 진행하는데 꼭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 뭐 재료비 같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간접비용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간접적 필요한 비용들이 간접비에 속하는데요. 여기 들어가는 항목들을 다 알려드리면 방송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재미없는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이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다뤄보는 거고, 자세한 거는 사업에서 써보는 게 제일 빨라. 쓰다 보면 그 예산 편성 샘플 그 양식에 보면 직접비 양식에 뭐뭐뭐 이렇게 뭐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재료비 이런 게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 컨설팅을 받으시게 되면 이런 것도 알려드려요.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 돈을 벌려고 시작했는데 돈 벌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건 전체 사업 예산 편성 방법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비목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같은 비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나누고 나머지 직접비를 편성하면 된다라는 건데, 아직도 뭔 소리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빨리 협약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쓰는 과정을 진행해보면 그때 되면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여우세요? 아, 감사합니다. BJ 코타님도 교육 들으면 나랑 똑같은 입장이 될 거야. 자, 그리고 전에 그 과제 신청하는 단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상 플로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서면 심사하고 와서 이제 그 현장에 와가지고 심사하고 여러가지 심사를 통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는 심사가 뭡니까? 발표예요. 발표.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프레젠테이션. 그래서 이제 PPT를 만들어야 하는데, PPT로 작성을 하는데, 이 발표 자료를 잘 만들고 잘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뭐 PPT는 많이 만들어보셨을 거니까 꼭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들. PPT,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문장이 아닌 문구로 만들 것이고, 문장, 문자보다는 그림을 많이 쓰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 도표를 그릴 때는 안정감이 있는 구도, 역삼각형보다는 삼각형 구도 같은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좋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도 컨설팅하게 되면 다 알려드리고요. 만든 초안을 만들어 오시면 다 코멘트 해드려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컨설팅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인데, 이거는 사실 해보셔야 합니다. 자, 벌써 30분이 지났어. 이쯤 되면 제가 뭘 해야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뭐 해야 합니까? 아, 제 귀여움에 빠지셨구나. 카트! 맞아요, 카트. 짜잔! 짜잔! 카트가 아니에요! 드디어 제품이 바뀌었어요! 드디어 바뀌었어요. 드디어 제품 바꿨어요. 예. 카트도 팔고 있습니다. 카트도 팔고 있는데, 뭔가 새로운 제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새로운 제품을 협찬을 받았어요. 우리 BJ 코테다님이 액세서리를 팔고 싶었으나, 아, 이것도 파시는 거죠? 핸드폰 액세서리 파시니까. 이거는 스마트폰용 스마트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쓰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파워링이라는 거 쓰거든요. 파워링. 이렇게 손가락 끼는 거. 이런 게 제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근데 얘는 손에만 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손가락도 낄 수 있고
핸드폰을 세울 수 있는 거치대도 되고, 저걸 잘 각도 조절, 공간을 조정을 하면, 자동차에 보면 그 에어컨 그 환기구 있죠? 거기다가 딱 꽂으면 거기 거치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게 파냐고요? 튜피타컴이잖아요. 튜피타컴은 소셜 커머스니까 가장 싸게 팝니다. 제가 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나오나? 잠시만요. 카트는 여전히 팔리고 있네요, 그죠? 숨소리가 예전부터 섹시해요, 숨소리가? 예, 그 BJ 뭉치샵에 들어오시면 스마트폰 스마트링을 8,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타라님 만 원에 팔고 있어요. 만약에 그 받아오는 금액이 이거보다 비싸시면 저희 거 사서 파세요. 그래도 되겠네. 원하시면 제가 특별히 배달도 직접 할수 있을까? 어딘지 알아요, 배달하지.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이고요. 보일까요? 이렇게 손가락을 낄수 있는 제품이죠. 근데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이건 당연히 싸겠죠. 저희는 소비자가로 파는, 소매가로 파는 거니까. 이렇게 종류가 다양해요. 손으로 이렇게 밀면, 이 구멍이, 손가락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딱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낄수 있고, 이 소재가 겔패드래요, 겔패드. 그래서, 연상 실리콘 소재고, 앞은 이렇게 생겼고, 옆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손가락을 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물로 씻으면 또잘 붙나 봐요. 이렇게 차에다가, 차량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꽂으면 핸드폰 거치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핸드폰 세워놓을 수 있는 거치대로 쓸 수도 있고, 되게 활용도가 되게 높은, 모양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죠? 자기 취향에 맞춰서 쓰면 되고, 이렇게 주머니 넣기도 좋네요. 패키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선물용으로 쓰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저희 소셜커머스, 코텔에서 운영하는 소셜커머스, 초특가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예. 바로 BJ 뭉치샵에서 살수 있습니다. 카트보다 낫죠, 그죠? 제가 이 제품만 할건 아니고요. 계속 제품을 바꾸고, 새로운 제품을 올릴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사주세요. 이걸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저희 코테라에 올려주는 팀장님이 계시는데 정말 힘들어하세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맨날 카트만 판다고 투덜투덜 했더니 어제 무리해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팀장님이세요.
자, 여기까지가 막간 홍보. BJ 뭉치샵에서 스마트폰 스마트링을 8,900원 사주세요. 그 저기 길거리에서 그 마트에서 아니 그 BJ 코트님 샵에서 만 원에 판대 만 원에 소비자가 만 원인 거를 8,900원에 팔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사주세요. 네.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추천 정책까지 하기 전에